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배달로 생계유지를 하며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고 난 날은 몸 아픈 줄도 모르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경황이 없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파 머리 CT 또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보험사는 잘못 하나도 없다 그랬었는데요. 근데 택시 쪽에서 90대 10이라고 한답니다.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근데 이거 분심이 가지 말고 소송해야 된다는데요.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다는데요.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고일까요? 사고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갑니다. 제일 바깥 차로. 아, 블랙박스 두 개네. 하나는 몸에 달은, 네, 바디캠. 하나는 헬멧에 달았나? 그럼 헬멧이 벗겨졌나? 아, 떨어져. 아, 떨어져서. 택시가 옆에. 에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 나란히 가고 있잖아. 나보다 조금 더 앞에. 깜빡이도 없고. 에이! 이걸 90대 10이라고 이랬니? 원시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백대빵. 그리고 이 분심이는요. 이건 오토바이는 자차 없잖아요. 내가 자차 보험이 있을 때 자차 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택시 보험사에 부상금 청구할 때 그때 곧바로 소송 가려면 상대 측에서 곧바로 소송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해주면 분심이 거쳐야 돼요. 예, 이거는 내 오토바이가 자차가 없기 때문에 분심이 못 가요. 분심이 못 가고 오히려 택시 쪽에서 자기네가 자차보험 처리하고 우리한테 구상금 청구한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분심이 가느냐 소송 가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데 택시 쪽에서 이걸 갖고서 90대 10이나 10% 내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분심에서 웃을 거예요. 분심에서 웃거나 판사가 웃거나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예. 그거 말고도 웃기는 일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100대 빵입니다. 이런 거 갖고 소송하면은 판사들 바쁜데, 네, 바쁜 사람들 웃기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 500대 빵, 1000대 빵, 만대 빵입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